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가족들 서로 인사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이거 되는 말씀 가지고 성경적 기도 원리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요, 복음 시대가 열렸어요. 복음 시대가 열렸는데 거기에 걸맞는 삶의 어떤 체질 변화를 위해서, 체질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주일까지 말씀을 본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한 행복한 것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런 예수님의 행복 비전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 이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상 모든 종교 다 기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미신 우상 섬기는 자들도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 그런 종교적인 미신적인 무당이 기도하는 기도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성경적 기도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이스라엘 이 나라의 지도층들, 지도층이라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기도가 지극히 그 당시에 예수님 보실 때는 형식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경건하게 기도하는 분이구나,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기도, 그거를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실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헛된 기도를 그냥 모두가 다 삶 속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이 시작되면서 마태는 이런 영적인 삶의 이 한 가지 대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잘 들으세요. 상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뿐만 아니에요.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볼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가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이 어떻게, 그런 거, 그거를 먼저 생각하지 말란 얘기.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헌금도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헌금도 그래 해요. 어쩔 수 없이.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이 남에게 잘 보이려고, 생색 내려고. 심지어 교회 나오는 것도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 의식을 해서 교회 나와. 전부 사람 중심이야. 찬양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찬양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요. 사람 앞에 내가 노래를 불러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이거 다 참된 신앙 아니란 얘기. 영계 모든 성도들, 외식적인 종교생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응답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 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237 나라 살리자라고 하는 이 성교 비전이 생깁니다. 드디어. 그래야 삶 속에 24 제자로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 향기가 납니다. 아, 저분은 같은 사업을 해도 만나보면 뭔가 좀 다르네. 우리하고 좀 다르네. 향기가 나, 향기가. 친구 집안에도 마찬가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향기가 나.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본질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서 했으면 알아주시면 끝났어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론을 말씀하기 앞서서 당시에 행하던 잘못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마라. 본문에 언급되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기본이 있었죠.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기본,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언급하고 계시는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구제, 기도, 금식,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세 가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 회당 어귀에서나 길거리 큰 사람 많으면 거기 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는 좀 우습지요. 그때는 그것이 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 이걸 은근히 그렇게 자랑하기에 바빴다라는 얘기. 당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외식에 빠져 있었냐 하면 일단 기도할 때는요 평상시 음성하고 달라요. 평상시 음성보다 떨리는 음성, 막 떨떨떨 떠는 음성으로 기도 딱 하면서 떱니다. 왜 그렇게 떠느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다. 영이 하나님 영이 내게 임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떠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일부러 떠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우리가 볼 때는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랬다. 실제로 또 이들은 기도할 때 어깨를 흔들었어요. 왜 어깨를 흔들었냐? 막 뭔가 막 영감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의식적으로 막 떠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뭐요? 자기 도취에 빠진 기도예요. 자기 도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관심 없어요. 자기 도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길 바란다. 기도의 본질을 완전히 놓쳐도 한참 놓치고. 2000년 전뿐만 아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놀랍지요. 지금도 그런다니까. 성지 순례를 갔더니요. 사람들 앞에 많은 데 서가지고 드럽습니다. 이렇게 서고 막 주물려요.
주물이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막 떨면서 하고 있어요. 희한하다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불신에서 야, 야 이러더라니까요. 불신에서 감동받는 모습. 이 공항에서 보면요, 막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그 벽에 서가지고 벽을 보고 막 뒤집어서 꼭 뒤집습니다. 이거 서고 막 이랍니다. 그걸 때 보니까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막 이 손에 감고 이 막 두르고.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외지가, 우리 이미 성경을 보고 알고 있다 보니까, 야, 저게 예수님 때 저런 게 지금도 저러고 있구나.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놓으면요. 여러분, 신천지가 우습고, 막 저, 안성홍이 우습고, 뭐 하나님 교회라고 저 통역 우습잖아요. 저 사람들 심각합니다. 생기면 그렇다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분별이 안 돼가지고.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로 모시게 된 자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뭐요? 일상적 대화예요. 일상적 대화라고. 뭐 이상한 음성을 바꾸고 막 이상한 자세 가질 거 없어요. 아버지하고 대화해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세례를 베풀어주는 우리 차영배 교수님이, 내가 종신대학원 다닐 때 그분이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베푸는데 제가 훈련을 많이 시켰거든요. 교수님 질문하면 대답 잘하도록, 못하면 내가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오셔서 세례를 하는데, 나는 막 이 교리 막 합동책에 나와 있는 세례 질문, 질의 문답 전부 격식하고 완벽하게 시켜가지고 오셔가지고 세례 문답하고 세례 주는데, 나는 많이 물을 줄 알았어요. 그분이 성령론 우리나라 대가거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령론인, 조직 신학의 성령론 하라면서 학위 받은 분인데, 그렇게 불같은 사람이요. 근데 와가지고 세례 딱 좀 하나만 딱 묻는 게 있죠. 하나님이 누구요? 그 교인들이 얼어가요. 말을 못해. 하나님이 누구요? 이러니까. 아버지 맞아?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그 하나만 물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맞냐, 너에게. 불신자는 아버지라 못하잖아요. 그 하나만 묻더라니까. 다른 거 뭐 하나도 도대체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특권이 있어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저 종교인들 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창세기 3장에 발생된 인간의 이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단절됐어요. 완전히 원수였어요. 하나님 인간이 단절된 이때부터 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서로 찾질 않았어요. 대화 끊어져 버렸어요. 자,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와 같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누구 소속입니까? 하나님 소속이 사단 소속된 거예요. 사단 자식이 된 거예요. 사단 식인대로 한 거예요. 세상 풍속을 만드는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막 돼지 앞 머리 앞 절하고 쫙 세상 방법 사는 거예요. 세상 종로로 담아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왜 불신자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상한 형상물만 보면 막 절하고, 뭐 관광 가서도 막 이상한 거 한 거 보면 막 절하고, 어떤 분은 지각정성으로 새벽에 나서 찬물에 목욕하고 우상을 절하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인간도 실제로는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형상을 만들던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잘 되겠다라고 비는 거예요. 두 손 모아가지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은 떠난 인간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영적 조종하면서 교묘하게 사람을 다 속이는데 그게 종교예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단에게 복달라고 빌어봤자 사단이 종교 줍니까? 주는 척하면서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려요. 우리나라 점쟁이들 뭐 답 사단 심부름하면서 답 주는 점쟁이들 단 하나 행복한 자 있어요. 대표적인 심순종. 그 결혼을 몇 번 했어요? 다섯 번 여섯 번 했다가 결혼 몇 번 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팍팍 썩었더라니까. 인생이 남에게 답 주면 국회의원 답 주고 모든 사람의 답 주면 지는 망해. 그게 답입니까? 멸망시키는 사단 속임수지.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유 된 후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나면 어떻게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풍성한 생명, 풍성한 열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도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골방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 그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작은 밀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방이라는 게 막 잠깐 밀실만에 들어가 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골방 그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골방이에요.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 혼자 하나님과 전혀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골방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 그래서 정시기도 정시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런 골방기도입니다. 골방기도. 정시기도 정시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골방기도예요. 기도는 인간이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다. 그 말이에요. 예원계 전 성도는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이민계약 맺고. 아멘. 이 재미가 다른 사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걱정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무슨 믿는 사람이 고민이 있어요? 뭔 갈등이 있습니까? 맡기면 되지. 기도 안 하니까 고민 있고 걱정이 되고 날 인상 쓰고 다니고 그랬지. 자, 7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란 말이 뭐예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의미 없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주문해오듯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 뭐요? 염불하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염불하듯이
카톨릭 보세요. 반복해서 계속 기도문을 외우다네요. 거의 다 천주교 불교는 같은 거예요. 똑같은 염주 돌리고 똑같이 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제사 지내고 똑같이 해요. 말만 기독교 그 같은 형태를 갖추었지 그는 서양 불교예요. 똑같습니다. 보시라고. 전부 주문이 옵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한마디로 해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생명 있는 대화. 생명이 있는 대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 기도가 중요합니다. 본질을 붙잡는 기도는 언약 기도예요. 언약 기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에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최우선순위예요. 이 강단 메시지. 언약 기도를 딱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매주일 설교 후에 강단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 드리는 거 같이 기도하잖아요. 금방 설교 들으니까 언약 기도 탁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탁 전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맨날 우물한 깨구리처럼 기도 내용을 보면 맨날 돈돈돈돈 하다가 그냥 1년 내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다가 응답 하나도 못 받고 하늘나라를 체험도 못하고 천국 못 누리고 그래서 살지 말고 1년 내내 언약 기도문 하라고. 비전 기도문 두 개 나눠주잖아요. 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올바른 방향을 잡고 기도하라고. 특별히 언약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 방향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심이 돼요. 언약 기도가 안 되면 나중심, 물질 중심. 내가 세상 성공 중심, 내 이름 드러내는 내 이름 성공 이쪽으로 막 틀어져 버려요.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세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중심의 이런 이 모든 예틀, 그리스도 중심의 새틀로 확 바꿔야 돼요. 나중심, 나를, 내가. 지금까지 물질이 내 인생에 정말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맞추는 겁니다. 이제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에요. 나를 넘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주셔서 생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려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언약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세요.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나 구하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 주시네. 이걸 체험해 봐야 되니까. 물론 구해서 받는 것도 귀하지만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래서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면 올인하면 생색내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올인하면 하나님이 평생을 체험적으 영혼을 체험적어버린다니까. 이게 25세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집사 때, 장로 때 교회에 맡겨주신 직분, 교회 봉헌에서 올인해버렸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아, 이 친구가 이거 지금 자식도 그렇고 지금 뭐 돈도 사업도 그렇고 이 필요한 게 엄청한데 하나도 구하지 않고 미쳐가지고 그냥 기도에 그냥 오직 헌신에 오직 교회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다 책임져 줘야지. 책임져 줄 정도가 아니고 다 그 영혼 다 끝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제발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뭔지 팍팍 쓰지 말고 그만하시고 하나님이요 높이면 끊임없이 높아가요. 하나님 낮추면 끊임없이 바닥에 친다니까. 그 경험 안 해봤어요? 하나님 내리쳐버리면 쓰레기같이 돼버려요. 하나님 버려본다니까. 버리면 끝이요. 하나님 버리면 사람도 다 버려버려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얼마 안 갑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아시. 아, 전능자인데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 다 아시느니라. 그 말씀했어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걸.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3장 2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베푸시는 분. 그분의 하나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능히 더 주신다, 더. 얼마나 감격에 찬 고백입니까? 넘치도록 더 주신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더 주신다. 영계자 성도는 분명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본질을 붙잡는 언약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질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기도라 해서 주기도문인데 이 기도는요 성경적 기도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문장 전체는 아주 간결하고 간단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이 싹 다 그 모든 가르친 교훈들이 싹 다 요약되어 있어. 그래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서 뭘 하느냐. 작은 복음이라 그래요. 작은 복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할 때 1차적으로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대상인 유일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공간적 개념을 초월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어디지? 우리 본 저 하늘, 우리 눈에 보는 하늘, 그 수준 아니에요. 몇 억만 강년의 불들이, 이 별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는 계산하고는 계산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모호하게 부르는 그런 신과는 절대 다른 완전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 기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인격적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오기 전에 이 집에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골방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이면계약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나님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다 이면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 하나님이 딱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하나님 약속을 그냥 그렇게 그냥 헌신약처럼 버리는 사람들 참 간땡이 크다.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 아멘?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약속을 딱 해놓고, 딴 데 도망가 버리고, 약속 안 지켜. 한다 해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소지하심을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1600명의 성도가 지금 140억을 작정했는데, 지금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정식 기도하거든요. 빛의 경계로 역사해야 좋소서. 전국 세계 지금 경제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닥친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한 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천지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한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친 사람도 없었어요.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는 걸 두려워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이 불려야 될 때는 못 부르고 엘로힘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아도나이 주여 그렇게 이름을 대신해서 이름 대신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구약의 율법적 사고에서는요, 당신이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복음 시대가 지금 열려버려 예수님 오시면서 새롭게 복음 시대가 확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요, 몸을 보여준 거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있을 수 없는 이 말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이름도 못 부르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의 사형은요 제목이 신성 모독죄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감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마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받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종처럼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빠 그러지, 아빠. 그렇게 불러라. 아빠. 아빠를 대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의 그 관계. 그렇게 돼 하나님을 아버지를 그렇게 대해라. 히브리 4장 1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나니라. 담대히 나간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건 자격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대속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된 특권 중에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거, 사단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리겠지만은 시대가 발전돼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마스크 하고 또 예배 드리고, 만약에 온라인이 안 됐다, 인터넷 안 됐다, 못 나오는 거,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죠. 사단은 온갖 방법을 써서라도 예배 못 드리게 할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한 일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 때 너 홀로 서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은요, 홀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따라 3년밖에 다닌 적이 없어요. 3년입니다. 딱 3년하고 사도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3년입니다. 그 목사 돼서 혼자서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돼요? 따라서 나는 평신도 선교사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가지고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표현 속에
독특한 단어가 한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실 이유가 어딨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복음 공동체의 일원이다. 복음 공동체. 이걸 강조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체의식, 원리서식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불교는 각자예요. 전제어도 각자예요.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형제가 모여서 교제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람 모여서 지쳐진 원리스 위드 프린스플 같이 모여서 같이 서로 같이 아멘 같이 우리 아버지요. 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한 자식들이잖아요. 같은 아버지 모시니까 한 자녀잖아요. 아멘. 그걸 말한 겁니다. 또 우리라는 표현 안에는요. 성교적 소명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이 선민의식에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계 모든 성도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237나라. 아멘. 237나라가 빠지면 안 돼요. 237나라. 저는 이게 직분이 많다 보니까 이 알루트시 방송 237나라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유럽 모슬림 전역에 이 보험이 등기되는 방송국이 14,000 종교에 등기된 방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루트 통하여 남미 아프리카 유럽 모슬림 미국 전역에 이 전도사 훈련반 끊임없이 지구를 한 바퀴 안 돌 수가 없어요. 이 직분 때문에. 그래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아이고 뭐 총장하고 뭐 대표 아이고 기도 제목 주신 거라고 기도하라고. 아멘. 그걸 기도해야 될 지금 지구를 한 바퀴 돌 수밖에 없다니까 직분 따라서 살고 여러분도 237나라 복음화를 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23 선교 사명, 선교 사명. 여러분의 스케일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삶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부터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이런 거구나. 스케일, 사람의 스케일이 있어야 돼. 그래야 큰 축복 뭐든지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쫑바리 것에 더 담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내 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그 담을 수가 없는 거 다 넘쳐나죠. 더 받을 수가 없지요. 힘들지요. 아 나 부담스러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릇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는 말 안 됐다는 거예요. 간단한 진단이에요. 그 뭐 말 안 하지만은 속으로 그래 말이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서 이거 넘어가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지역, 민족, 세계를 향하여.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영계 모든 성도들 성교적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월포드 목사님이 쓴 찬송이에요. 월포드 목사님은 정상인이 아니라 맹인이에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세상 것으로 기뻐라 하지만 그러나 월포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 세상 거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는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 가장 나는 기쁘다. 월포드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크로스비 이분도 맹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깊이 했느냐, 얼마나 영감 있는 찬송시를 많이 썼느냐, 2000여 곡을 썼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21곡이 들어있어요.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님 다시는 부터 해서 쫙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에 21곡이 들어있다. 2000곡을 세상 거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활성화되는 만큼 여러분의 삶도 활력 있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 때 다를 수밖에 없지요. 성령의 내주 인도 이 역사가 삶 속에 펼쳐지는데 변화될 수밖에 없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계 모든 성도들 성경적 기도 본질 붙잡고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성경적 기도 본질 우리 영계 성도들 오늘부터 언약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골방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맹계약을 맺고 응답받는 재미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적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적 기도 원리를 알고 이제부터 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본질 언약 잡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